14절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란 것은 여러분 빚 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집을 저당 잡히지 않아요. 은행에 저당 잡히면 집을 저당 잡히는 문서에 여러분이 서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내내 그 의문의 증서에 여러분은 포로된 거예요. 그 빚을 못 갚은 이상은 은행이 언제나 공매 처분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서가 원수라. 그 문서만 보면 간이 철렁 늘어앉아요. 수납에 있는 그 문서만 보면 아이고 우리 집 언제 전당 잡혀 날아가죠. 은행에서는 독촉장 잡고 날아오죠. 돈은 못 갚죠. 이제 언제 공매 처분 당할지 모르죠. 문서가 원수라. 어찌할 도리가 없죠. 이미 나는 그 문서에 서명되어 있으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문서가 여러분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문에 쓴 증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그 문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너희들은 산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산다. 그게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법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을 어겼으니 이제는 어떻겠습니까? 그 문서가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뭐 하나님의 계명을 볼 때마다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너는 사형이다. 사형이다. 그러니까 이 원수도 보통 원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선한 계명이지만 우리에게는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를 잡아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우리를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법이란 것은 원래 좋은 것 아닙니까? 법은 지키면 좋은 것이죠. 나쁜 법이 아니라 법은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좋은 법이 우리의 나쁜 행실을 다 드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형에 처하니까 우리에게는 그 법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원수야, 너 때문에 내 죽네. 별 도리 없이 법이 나를 죄로 잡아서 심판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법에 잡혀서 죄인으로 심판을 받고 정죄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율법의 모든 증서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그 빚을 주님이 끌어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빚을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요구하는 그 모든 벌을 예수님이 영원히 갚았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갚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율법 폐기,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처형할 수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대해 우리를 이 길로 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가르치는 교과서는 되어도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힘은 영원히 십자가에서 주님이 제하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와 심판의 독을 뽑아버렸어요. 영원히 뽑아버렸어요. 주님이 율법의 정죄와 심판의 모든 벌레를 십자가의 보혈로 빼앗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율법이 아무리 정죄를 해도 예수님 보혈이 내가 다 갚았다. 어제 것도 갚았고 오늘도 갚았고 내일도 갚았다. 영원히 갚아버렸다. 네가 날 죽여놓고 무슨 큰 소리 하느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대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었는데 저 사람의 죄가 내가 짊어지고 죽었는데 평생의 죄를 내가 다 짊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정죄가 못한다. 아무리 정죄하려도 예수님 피가 가로막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 갚았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어요. 예수님의 피의 도장이 확 찍혀 있으니 율법이 아무리 와서 너 죄인이라 해도 피가 내가 갚았다, 너 또 죄지었다, 그 피가 내가 갚았다, 영원히 이 피가 내 마음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었으니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토록 예수님의 보혈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 보혈의 우상 밑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율법 음원에 쓴 증서를 아주 지워버리고 제하여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율법의 위협은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이제는 율법은 우리에게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잘못했어요, 더러워요, 고쳐야 하나님께 꾸중듣잖아요, 고치세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울이지요.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죽일 힘은 없어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달라졌죠. 옛날엔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는 가이드북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15절요. 증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증사와 권세는 뭐냐면 마귀의 증사와 권세를 말합니다. 마귀의 정부, 마귀는 마귀 정부의 왕이 아닙니까? 권세는 마귀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경찰, 마귀의 군대. 마귀는 독재자로서 공중에 권세 않고 마귀의 군대인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로 더불어 우리를 공격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마귀가 죄 지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마음대로 공격하자. 우리 죄값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짓밟고 멱살을 잡고 휘휘 돌리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와서 죄를 다 청산해버리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를 너 죄 지었으니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피가 아니야, 내가 갚았어. 예수님의 보혈은 율법만 다 청산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해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조건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안 지었으면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종으로 묶을 수 있어요?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예수님이 보혈로 갚아버리게 되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의 지위도 마귀의 권세도 다 해체되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마귀가 이제는 아무리 흑암의 권세를 가진 어두움의 임금이요 어두움의 군대가 되었어도 우리를 칠 수 없는 것은 마귀의 어떠한 창칼과 화살도 우리를 번제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패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는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가 다 무장해제되어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아무 예수 보혈 앞에 마귀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다 무력화해버리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정사와 권세도 다 해체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무엇이든지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밑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보혈하니까 막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서 아주 대로가 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언제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있어요? 그 위험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써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가 다 용서받고 의로운 옷을 입고 설 수 있게 됐으며 예수님 보혈을 입고 나가면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보혈 앞에 일곱 길로 도망치고 만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 예수 보혈 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는 율법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사탄 마귀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천천만세 자유와 해방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고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에서 해방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과 음부를 다 극복하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 시민이 되어 살게 되었으니 예수의 보혈을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벌써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가인은 자기 손으로 농사 지은 산물을 가지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본주의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려는 가인은 받아들이려고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였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제물이 될 것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드린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벌써 창세 때부터 보십시오. 인본주의로 인간의 선한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하나님 안 받아들입니다. 죄투성인데 뭘 인간을 이 제물을 받아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께서 장차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사탄을 멸할 것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제물 드린 아벨은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그 제물을 용납한 것입니다. 벌써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을 아담에게 벌써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양을 나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드린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은 피가 강물같이 흘렀습니다.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물, 화목제물, 감사제물 무엇이든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야 하나님 받아들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혈을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유대민족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징적인 모든 짐승의 피를 흘린 언약을 몸으로 주님 어린 양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는 보배롭고 보배롭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로도 값주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은 모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보화 중에 가장 큰 보화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이 너무나 너무나 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손을 탁 얹어가지고서 못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이 오셔서 이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보혈이 있는 곳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보혈을 가져오고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보혈과 성령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부인하면 사탄입니다. 또 보혈 없는 성령의 역사는 사탄입니다. 보혈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혈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되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한 번 더 의미를 알고 읽으십시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이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은 여러분 다 마음속에 외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율법도 제하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도 다 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위대한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 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이루어지고 이 너무나 위대한 은총이 주어지는데 뭘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지 말라, 무엇을 마시라, 먹고 마시는 음식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려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요. 뭐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정결한 음식 먹지 마라, 이건 옛날에 다 율법시대에 하는 짓이지 지금은 그런 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제사를 모방한 것이 유월절, 무슨 오순절, 그 다음에는 무슨 초막절, 뭐 이런 구약의 절기, 이걸 지켜야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이거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거 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림자 따라 살 사람 누가 있어요? 몸 따라 살지. 여러분 남편의 그림자 보고 따라다니면 살겠습니까? 남편하고 살겠습니까? 남편 그림자는 그림자지요. 사진은 그림자 아닙니까? 사진 보고 아무리 울어봤자 무슨 대답합니까? 그림자예요. 본체가 있어야지. 예수님은 본체고 구약은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 그림자요. 신약 성경은 본체인 것입니다. 그 그림자 때 뭐 그 그림자 때 뭐 정한 음식도 있고 부정한 음식도 있고 뭐 유월절 지켜라, 오순절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그 다음에는 또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날 아닌 토요일날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토요일날 지켜라 그 안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벌써 안식을 다 이루었으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해라. 너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안 지키니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러한 평론 절대 못하게 하라. 오늘날에도 기독교에서도 토요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모른다, 예수 믿어도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까지 초등학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이미 졸업한 지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성령을 받은 건 최고등학교에 들어간 거죠. 그게 뭐 먹고 마시고 무슨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보태는 것은 아직 초등학교 때를 못 벗은 것입니다. 촌때를 못 벗었어요. 그런 건 다 우리 구원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 옛날에 우리 구원이 오기 전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17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보십시오.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몸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형상으로 보여준 것이요. 이제 몸이 왔는데 그림자하고 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림자하고 살 사람 없어요. 몸이 왔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사랑하는 애인이 왔는데 애인 사진 들고만 자거든요. 애인이 내가 여기 왔다. 있어요. 난 사진하고 살아요. 사진이 좋아. 사진이 좋아. 영 돌았어요. 영 돌았어요.
아니 본인이 와 있는데 본인을 제껴놓고 자꾸 사진 좋다고 사진 따라다니는 사진 따라다니는 여러분 예수님 본체가 왔는데 예수님 본체가 왔는데 예수님의 사진인 예수님의 그림자 무슨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필요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진이라도 봐야죠. 그러나 실제를 보는 게 좋죠. 이번에도 남북한 서로 이산 가족 만나는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좋기는 좋지만 안 보는 것보다 못하진 않지만 얼마나 답답하지 않아요? 텔레비전 보고서 이하고 절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도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온기를 느끼고 손을 잡아봐야지. 얼굴도 비벼보고 그걸 안아보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뭘 사진 가지고 살아요? 사진 따라가요. 그런 허망한 일에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18절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세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천사를 통해야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뭐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나 뭐 여러 가지 천사 이름을 부르면서 천사를 통해서 가야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천사의 중재를 받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인도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시대에 일부러 천사 숭배를 해서는 안 돼요. 아유, 우리 어떻게 그만하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간단 말이고, 우리 겸손하게 천사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해. 일부러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나가는 것은 교만하다. 겸손하게 천사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잘못 믿어서 예수 믿는 영원한 천국의 상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합니다. 꿈을 봤다, 환상을 보았다, 그러므로 천사를 통해 보면 이런 소리 절대 믿지 마십시오. 19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것이요. 우리의 머리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요. 아내는 수족입니다. 수족이 없는 머리는 혼자 덩그러니 있어가 아무것도 못하고 또 머리가 없는 수족은 무엇을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머리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신경과 핏줄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 예수님을 안 잡고 예수님 내놓고 무슨 천사를 따라가야 된다, 무슨 엘리야를 따라가야 된다, 무슨 새로 태어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머리는 영원히 우리의 머리가 됐습니다. 영원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영원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머리는 예수님이 우리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인 것입니다. 자, 20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문에 순종하느냐. 보십시오. 세상의 초등학문, 구약은 초등학문이요. 신약은 대학원 졸업인 것입니다. 대학원 졸업한 우리가 왜 초등학문을 또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줬는데 이미 예수님 오셔서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나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이 가장 정점에 도달했는데 뭘 지금 초등학문에 예수님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상징적으로 가르친 그것을 따라갑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옛 구약시대 옛 아담의 후손들은 다 칭찬해버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까 옛날 것을 따라 살지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종교의식이요. 곧 21절 말입니다. 읽으십시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이라. 그것은 종교의식 속에서 이것은 손대지 마라, 이것은 손대면 이것은 거룩하지 못하다, 이것은 거룩하다. 구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성전의 그릇을 만지면 거룩해진다, 옷은 만지면 거룩해진다, 그러므로 또 뭐 시체는 만지면 더러워진다, 벌레 죽은 것 만지면 더러워진다, 이런 초등학문적인 그런 시시한 짓 하지 말은 것입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행위의 신앙, 의식적인 신앙,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23절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그만대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우리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고 청산되고 새사람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을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러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천사 순봉하고 천사를 따라가야 된다, 무슨 특별한 축복에 준 물을 마셔야 된다,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고행을 지키고 그런 것 가지고서 절대로 우리가 변화받지 않습니다. 옛날에 천부교인 박태선이 축복한 물을 마셔야 변화를 받는다.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만 갖다 주지 그런 것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교파에서는 시집 장가를 그 특별한 교주에게 축복을 받아야 된다. 옛날에 시집 장가든 것은 소용이 없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참 그런 장면을 보았었어요. 부부간에 잘 사는데 그 종교를 믿어가지고 저 세상에서 결혼한 것은 효과가 없다. 그분이 맺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서 자식들이 다 있는데 합동 결혼식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짝을 지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 자녀들이 제가 아는 집인도 있었어요. 아버지,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아버지 이럴 수가 있냐고 동동구름을 치고 울어도 그 교주가 너희 세상에서 결혼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교주가 축복한 결혼을 해야 복을 받는데 교주가 짝을 지은 진도로 하라. 그래서 뭐 몇천상, 몇만상, 몇십만상 결혼을 한다고 그렇게 서로 짝 지어줘야 결혼한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죄삼을 받는다. 이러한 것은 전부 이단과 사설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행위에서 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요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은 것입니다. 무슨 거룩한 물도 없고 혼인잔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것을 왜 복잡하게 만듭니까? 이런 것을 왜 미혹스럽게 만듭니까? 사람들은 자꾸 복잡하고 미혹한 것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길은 너무나 곱고 바르고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보좌에 앉은 우리들은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나깨나 예수님, 일어나 앉으나 예수님,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신령한 수 마실 필요 없어요. 신입장과 새로 갈 필요 없어요. 인간의 노동이나 고행을 보탤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보혈은 120%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탤 것 없습니다. 아무도 뺄 것 없습니다.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보태기나 빼야 된다고 하거들란 사탄인 줄 아십시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